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이고, 날이 어째 이렇게 밤에 추운지 모르겠어요. 작년 같으면 이맘때 벌써 뭐 꽃들 다 밖에 내놓고 그랬을 텐데 봄이 올해는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아이 참, 우리를 이렇게 애태우게 하네요. 봄이 노크를 싹 하더니 또 다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남사에 있는 남사들꽃농원입니다. 자, 택배가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저기 데려가시기도 하죠. 또 워낙 또 가격면에서 저렴하고 사장님 인심이 좋으셔서 좀 이렇게 서비스도 많이 드리고 하세요. 그리고 또 이웃님들이 또 제 영상 보시고 많이 오시니까 그런 또 이웃님들한테는 또 특별 혜택도 드리고 하시죠. 오늘도 예쁜 꽃들이 또 많이 들어왔네요. 이 운간초가 조금 더 있어야지. 하기는 작년에는 이맘때쯤 나왔습니다. 이제 날이 좀 작년에는 더 많이 따뜻해서 올해는 그냥 날이 추워갖고 낮 온도는 괜찮아요. 근데 밤에 이 저 최저 기온이 너무 밑으로 떨어지니까 정말 택배하시는 곳에서도 저 택배를 요즘에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들꽃농원의 이쁜이들 한번 둘러볼게요. 운간초 먼저 보겠습니다. 아, 정말 운간초가 요 봉긋하게 이렇게 찐빵처럼 생긴 아이가 참 예뻐서 정말 인기 좋은 아이예요. 근데 이제 요 아이의 그 단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부분. 요게 여름에 잘 녹아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이제 요게 봉긋하잖아요. 화분에 심으면 가운데가 이렇게 붕 떠요. 떠가지고 그게 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운간초를 겨울에 월동이 되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운간초를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이 요거 이제 흙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마사 이제 집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뭐 녹소토, 저옥토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흙과 마사를, 그러니까 마사를 많이 넣으셔가지고 배수 기가 막히게 잘 되게 해줘야지 한다고 하네요. 마당에 심을 때도 요 운간초 심는 자리만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배수층 마사를 좀 많이 넣어주시고 요렇게 심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해마다 이 운간초를 여름에 많이 보내기도 했어요. 해마다 봄에 데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저도 그렇게 심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게 예뻐서 마당에 말고 화단에다 말고 화분에다 또 심을 예정이에요. 아, 정말 예쁘죠. 이 운간초도 이제 아직은 지금 빨간색이 있지만 이것도 하얀색 운간초도 있습니다. 여기 15cm짜리 풀분에 담겨 있어요. 진짜 봉긋하게 찐빵처럼 예쁜데 8,000원입니다. 아, 처음에 심어놓고 보면 얼마나 예쁜지 장마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예쁜 아이를 볼 수가 있죠. 자, 올해는 저도 이제 마사, 뭐 녹소토 이런 것 좀 많이 섞어가지고 화분에다가 심어서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거 15cm짜리 풀분에 풍성하게 심겨져 있는 운간초 8,000원이고요. 플록스. 이제 이 플록스가 이제 이웃님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플록스 키우신 분들 많으시는데 이게 꽃이 이렇게 아주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분홍색 꽃이 폈어요. 꽃몽울도 많이 달렸고요. 이것도 15cm짜리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일반 플록스들이 왜 키가 좀 큰 아이들이었잖아요. 보면은 그전에도 뭐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제가 플록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키가 좀 큰 아이. 하지만은 이 아이는 키가 좀 작은 아이라고 해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옆으로 많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커진다고 합니다. 요 플록스도 제가 하나 데려다가 심어놨어요. 그 저기 해운공방 화분에다 심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리고 이제 딱 보시면은 위로 키 안 크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옆으로 번식을 옆으로 하면서 키는 많이 크지 않고, 그러니까 미니종이죠. 자, 미니종 플록스도 요거는 6,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그 월동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6,000원이고요 그리고 얘는 저기다 가자니아. 가자니아가 왜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이 아이도 이제 요거는 이제 봄에 나오는 초화로서 월동은 안 되는 아이예요. 꽃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왔다가고 오늘 왔더니 이 가자니아가 그새 많이 팔려갖고 요거밖에 없네. 뭐 또 이제 저기 또 사장님이 더 데려오시겠죠. 요즘에 한참 나오니까. 이 가자니아가 숙근 가자니아라고 하는 아이는 월동이 가능하겠고요. 이 아이는 그냥 초화, 그냥 가자니아, 월동이 안 되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꽃몽울도 많이 달렸고요. 이제 저는 숙근 가자니아를 키우고 있는데 화단에서 이제 작년에 월동을 해서 아직 새싹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이거 기본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꽃몽울이 다 그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2,500원씩입니다. 그리고 화려함, 아주 화려함 그 자체죠. 줄리앙드, 줄리앙 앵초. 색상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쁘죠? 아,
요런 줄리아 냉초도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가 2,500원씩 판매하게 되겠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요 한련화. 아, 얼마나 예뻐요. 요 한련화는 이제 덩굴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높은 듯한 화분에 심으시던가 아니면 이제 화단에 심으실 때도 약간 이제 높은 곳, 언덕 같은데 이런 거 있으면 거기다가 심어 놓으시면은 요 아이가 덩굴을 뻗으면서 아래로 꽃을 무지하게 잘 많이 피워주죠. 큰 아이도 색상 화려한 아이입니다. 오렌지 색상, 그리고 요거는 좀 약간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아이도 있습니다. 자, 요 한련화는 3,000원, 요 한련화는 월동이 안 되고 씨앗으로 번식하는 아이입니다. 오, 여기 보니까 이제 아르메니아라고 너도 부추죠. 꽃 피운 아이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 너도부추가 뭐 자엽 저기 아르메니아도 있고 무늬 아르메니아도 있는데 이 아이는 기본적인 아르메니아 너도부추. 이 아이는 월동 잘합니다. 월동 뿌리로도 월동하고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씨앗도 자연발화해서 그 다음에 더 많은 식구를 볼 수 있는 그런 너도부추. 그것도 2,500원씩이네요. 요번에 보실 꽃은 아네모네 되겠습니다. 아네모네도 굉장히 색상이 원색으로 요렇게 아주 진한 보라색도 있고요. 또 요거는 살짝 살구빛을 띄었습니다. 이런 색상도 있고 요거는 빨간색인데 살짝 그라데이션도 됐고요. 여기 또 아우 진한 찐분홍 요런 색상도 있습니다. 아, 요 아네모네가 월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봄에 요 꽃이 나오면 뭐 아네모네 또 뭐 저기 그 양귀비 이런 아이들, 와, 너무너무 화려하게 정원을 빛내주는 아이들이죠. 요거는 초화로서 저도 이 아네모네를 봄마다 데려다 심습니다. 봄마다 데려다 심고 겨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보내고, 저는 항상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봄에 데려다가 심어서 예쁜 꽃 보고 그냥 보냅니다. 보내고 저건 해마다 다시 봄마다 이렇게 데려다가 심어요. 아네모네 2,500원씩이에요. 화려하고 예쁜 꽃입니다. 그리고 이 캄파눌라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종 캄파눌라가 지금 여기에는 나왔는데 다른 곳에서 보시면 그 저기 장미 캄파눌라라고 나왔어요. 하얀색으로 꽃 피우는 아이. 또 보라색인데도 그 아이는 또 이렇게 종 모양이 아닌 아이도 있고 종류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종 캄파눌라는 다른 곳에서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종 캄파눌라가 나왔네요. 이게 진짜 종처럼 생겨서 이름을 지가 이제 종 캄파눌라라고 저기 부르는데 진짜 종처럼 생겼습니다. 야, 이 캄파눌라도 월동은 안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 꽃 보시고 시원한 거실이나 이런 데 밝은 거실에 두시면 여름을 납니다. 그리고 뭐 모든 화초들이 1년생은 거의가 없어요. 겨울에 이렇게 이웃님들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거실에서 겨울 나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또 싹을 키워주고 꽃을 피워주는데 겨울에 거실에서도 온도 맞고 뭐 저기 습도 조절만 어느 정도 되면은 겨울에도 이 아이들이 푸른 잎으로 꽃도 가끔 피워주는 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종캄파눌라 4,000원이에요. 이 종캄파눌라도 이제 또 다른 아이도 이제 또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보라 색상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캄파눌라는 몸값이 좀 있는 아이인 거 이웃님들도 아시죠? 자, 4,000원씩입니다. 시클라멘도 4,000원이에요. 이거는 미니 시클라멘. 일반 큰 시클라멘도 이제 저쪽에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아이는 미니종입니다. 시클라멘. 미니종이 좀 단단해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프릴 시클라멘 얘기도 안 해요. 이제 프릴 시클라멘이 그나마 가끔 눈에 보이던 아이들이 요즘에는 뭐 아예 안 보입니다. 시클라멘. 저희 집에 하나 시클라멘, 저기 프릴 시클라멘 하나 있는 아이 제가 잘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자, 시클라멘도 요거 미니 시클라멘.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4,000원씩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웃님들, 사계소국이 나왔습니다. 그 작년에 뭐 사계소국 이쁜 유국화들 많이 소개해드렸죠. 근데 좀 작년에도 가을, 늦가을에는 이 사계소국이 이 분홍색이 없고 보라색만 있었었나? 두 가지 색상이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가을에. 그래가지고 한 가지 색상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이쁜 유국화랑 같이 합식을 했는데, 이제 봄을 맞아서 두 가지 색상이 다 나왔습니다. 진분홍색, 보라색. 물론 한 가지 색상만 이렇게 심으셔도 괜찮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같이 합식을 해줬어요. 분홍하고 보라색하고 같이 이렇게 합식을 해서 심으니까 저는 더 예쁘더라고요. 이제 월동이 된다고 해서 저는 지금 뽁뽁이 하우스에다가 이 사계국화가 지금 월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뽁뽁이 하우스를 저기 오픈을 안 해봐가지고 요 아이의 생사 여부를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월동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저기 화단에 심겨져 있을 경우에는 월동을 잘 하겠죠. 네, 저는 이제 화분에 심어놓은 관계로 과연 뽁뽁이 하우스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계 소국이 분홍색, 보라색 두 가지 색상이 나왔습니다. 기본 포트에 3,000원씩입니다. 자, 월동이 된다고 파란 스티커 붙어 있습니다. 이쁜이 국화도 어디 있을 텐데. 아, 이쁜이 국화가 저쪽에 있구나. 자, 그리고 페랭이. 페랭이가 또 요것도 또 반칙이죠. 세상에. 페랭이가, 이거 석죽 페랭이. 페랭이도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름이. 뭐, 이름마다 뭐 장백 페랭이 또 뭐, 무슨 페랭이 페랭이 하여튼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석죽 페랭이라고 하는 아이. 월동 기가 막히게 잘하죠. 이 페랭이들은 제가 뭐 노바닥 이 페랭이 볼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이웃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화단에 페랭이 옷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월동은 무지하게 잘하는 아이. 오, 이런 몸값도 저렴합니다. 2,000원이에요. 아, 색상 보세요.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있고 진 분홍도 있고 빨강색도 있습니다. 기본 포트에 2,000원씩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색 페랭이입니다. 어떤 꽃이든지 이 오색자가 들어가면은 한 꽃에서 꽃 색상이 다섯 가지 색상이 나와요. 오색이라고 해서. 자, 여기 꽃을 많이 피워준 아이가 있습니다. 일단 분홍색, 빨강색, 하양색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는 살짝 운이 들어간 아이도 있고 이렇게 한 화분에서 이게 따로따로 심은 게 아니고 한 몸이에요. 이렇게 한 화분에서 다섯 가지 꽃을 색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일부러 여러 색상을 섞어서 합식도 하기도 하는데 야, 아 예뻐. 2,500원씩입니다. 페랭이니까 당연히 월동 가능하겠고요. 자, 페랭이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이쁜이 국화가 여기 있네요. 저쪽에서 제가 금방 사계소국 보여드렸는데 자, 사계소국이랑 한번 옆에다 데려다 놓고 한번 볼까요? 뭐가 다른 점인지 저는 잘 못 찾겠습니다만 자, 이웃님들께서 한번 보세요. 자, 이 아이는 이쁜이 국화고 이 아이는 사계소국입니다. 뭐 똑같이 생긴 것 같지 않아요? 뭐 원위종으로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거나 같은 것 같습니다. 같은 국화 종류 요 아이도 또 월동을 한다고 합니다. 요 이쁜이 국화도 사계소국과 같이 3,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십니다. 기본 포트에 들어 있어요. 꽃몽울들 잔뜩 달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청매화 붓꽃입니다. 청매화 붓꽃이 아직 꽃대를 올려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 여기 사진 보세요. 청보라 색상으로 요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는 아이입니다. 청매화 붓꽃 3,000원이에요. 요 아이도 이제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도 이 청매화 붓꽃이 뽁뽁이 하우스 안에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견뎌줬는지 정말 이번 겨울이 너무 추워갖고 저희 뽁뽁이 하우스 안에 지금 저 세상으로 가는 아이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하우스를 오픈을 해봐야지 이번 추위가 지나야지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계속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자, 청매화 붓꽃 3,000원이고요. 제 아르메니아 제가 이제 꽃 피운 아이를 저기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 이제 꽃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고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잎이 아름다운 무늬 아르메니아 이것도 3,000원. 일반 아르메니아는 2,500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신종 아르메니아라고 잎이 이렇게 큰 아이가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요거는 기본적인 아르메니아고요. 이 아이는 신종 아르메니아예요. 근데 이 아이도 지금 꽃대가 다 물었습니다. 잎이 또 큼직큼직하고 하지만은 아르메니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월동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아우, 아르메니아들도 여기 심어놓으면 월동하고 뭐 또 씨앗으로도 번식을 하고 그래서 무척이나 이쁜 아이죠. 아르메니아. 너도 부추라고 하는 아이예요. 애니시다. 애니시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오, 판매가 많이 됐네요. 자, 봄꽃, 봄의 전령사 애니시다. 15cm짜리 풀분에 12,000원입니다. 아, 정말 어쩜 이렇게 개나리 꽃같이 생겼을까요? 랜디제라늄도 있죠. 랜디제라늄을 사장님이 너무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니까. 자, 이거 기본 포트에 있는 랜디제라늄입니다. 이게 이제 진한 자주색으로 꽃 피우는 아이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투톤으로 꽃을 피우는 아이입니다. 분홍색, 빨강색 이렇게 투톤으로 꽃을 피워줘요. 요 랜디제라늄도 기본 포트이긴 하지만 이거 3,000원입니다. 굉장히 풍성하게 심겨져 있네요.
요 꽃이 청하지소니 꽃입니다. 자, 보라색으로 꽃을 피워주고 일반 지소니들보다는 꽃이 좀 달라요. 물론 이제 어떤 이웃님이 자상하게 가르쳐주시기는 했지만 네, 맞습니다. 원래 꽃잎은 다섯 장으로 열려요. 하지만 이게 하트 모양으로 꽃잎 하나가 두 갈래로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열 갈래로 열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그냥 언뜻 보면 열 갈래로 열리지만 자세히 그 이웃님께서는 참 자세하게 잘 보셨네. 자, 요렇게 청보라색으로 꽃을 피워줍니다. 일반 지소니들은 그냥 잎이 다섯 장으로 열리죠. 자, 그렇게 청아지소니는 그래서 참 이것도 매력이 굉장히 많고 이웃님들이 상당히 사랑해주시는 아이예요. 자, 꽃대 물은 거 보세요. 우와, 저희 집의 청아지소니가 지금 꽃이 한창 폈습니다. 이 꽃대를 이렇게 길게 내밀어가지고 그렇게 꽃을 피워요, 이 아이가. 멋진 아이인데 이 아이도 여름에 그 저기 잘 녹으니까 그거 좀 관리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단에 심으셨을 경우에 요거는 저기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 15cm짜리 풀분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만원이에요. 15cm짜리 청아지 손이 만원이고요. 또 사계 코스모스도 한창 꽃몽으로 벌써 이렇게 무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스모스 그러면은 이제 가을에 피는 꽃으로 아는데 이 아이는 이름 자체가 사계 코스모스입니다. 사계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꽃을 준비를 많이 했네요. 귀여워. 이 아이도 그 화단에다가 심어 놓으면은 한 두 포트 세 포트 심어 놓으면은 뭐 뿌리 월동도 하고 또 이런 꽃들이 뿌리 월동하는 아이들도 이런 아이들이 꽃에서 꽃이 지고 나면 저기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자연 발화해서 굉장히 많이 세력을 넓혀주는 아이들이죠. 사계 코스모스 기본 포트 2,500원입니다. 자, 귀여운 애기 동국. 이 애들이 이름이 애기자가 들어가면 더 이렇게 애기 진짜 그렇게 귀여워요. 이거는 그 1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요즘에 새로 나온 10원짜리 동전. 요즘은 아니지만 그 1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합니다. 연보라색으로 꽃을 피워줬어요. 2,5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저기 그 월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것도 동국, 애기 동국이라 국화자가 들어가서 그 월동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애기 동국 2,500원. 이거는 9cm짜리 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록구절초가 꽃을 막 피워주기 시작합니다. 이 꽃대. 이 꽃몽으로 다 지금 터질랑 말랑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꽃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야, 상록구절초. 상록이라는 말은 또 이제 사계절 푸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월동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9cm짜리 풀분에 2,500원씩이에요. 아, 이 아이도 좀 한 두 개, 세 개쯤 이렇게 원형 화분에다가 같이 심어 놓으면 참 예쁠 것 같네요. 사계 코스모스 15cm짜리 풀분에 있는 아이도 있네요. 15cm짜리는 6,000원. 뭐 작은 아이들 두 개 합식을 하느니 차라리 15cm 하나가 낫습니다. 15cm 6,000원이고 요거 10cm 기본은 2,500원씩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인컵 지소니도 있지요. 와인컵 지소니 꽃 좀 보세요. 이 지소니 중에서는 가장 꽃이 크고 화려합니다. 빨강색, 와인색으로 꽃을 피우고 꽃 역시도 이렇게 와인컵 모양으로 꽃을 피워줍니다. 색상도 와인 색상이고요. 참 예뻐요. 이 아이도 약간 늘어지는 듯 이렇게 하면서 꽃을 피워줍니다. 저희 와인컵 지소니도 지금 꽃몽울이 막 시작됐어요.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뭐 행복한 계절인데 이 밖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아직 이 날 때문에 밖으로도 못 나가고 올해는 겨울이 좀 기네요. 아, 빨리 봄이 와야 되는데. 자, 와인컵 지소니도 15cm짜리 풀분에 있는 아이 만원이고요. 아니, 자, 여기 흰가고소 앵초. 흰가고소 앵초. 이 아이도 월동이 된다고 써 있는데 이제 이 와인컵 지소니도 월동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흰가고소 앵초도 이렇게 월동이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거실에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꽃을 지금 막 피워주고 있어요. 분홍가고소 앵초는 작년 가을부터, 그러니까 늦가을이죠. 그때부터 꽃 피우는 아이가 여태 피워주고 흰가고소 앵초는 조금 늦게 데려왔더니 요즘에 꽃을 막 피워줘요. 이 아이도 씨앗이 저기 월동도 되지만 뿌리 월동도 되지만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옆으로 번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저기 뭐 한 화분 하나에다가 요거 하나 조금 약간 넓은 화분에다 심어 놓으시면은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 큰 화분을 꽉 채운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 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흰 가고소 앵초는 15cm짜리 풀분에 8,000원씩이에요. 이웃님들이 좋아하시는 풍로초.
꼽힌 거 이제 이게 드문드문 없는 자리는 이웃님이 데려가신 자리예요. 그런데 흰색 꽃은 안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흰색 꽃이 나왔어도 이웃님이 벌써 데려가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여기에 이렇게 찐 분홍색, 분홍색 두 가지 꽃이 나와 있고요. 또 이런 아이들은 겹꽃인 것 같습니다. 이게 꽃이 피어봐야지 뭐 흰색이든 분홍색이든 찐분홍이든 또 겹꽃이든 이렇게 알 수가 있을 텐데 꽃 안 피우는 아이들은 아직 분간이 안 되죠. 이제 꽃을 좀 피워주는 아이들 보고 이웃님들이 많이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풍로초 3,000원입니다. 아,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이 풍로초를 올려드리고 제가 하나를 여기다 심어놨어요. 여기 사장님 여기 들꽃 농원에다가 심어놨는데 근상 충분히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뿌리를 털어보고 확인을 했어요. 이것도 뿌리가 들어있습니다. 근상 좋아하시는 이웃님들께서는 근상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근상 심기 요 풍로초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000원 씩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무늬 바위 장구채. 자,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주색으로 알록알록하게. 무늬종 아이들은 뭐 꽃이 나오지 않아도 요 잎만 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꽃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꽃대가 뭐 하나, 두, 세 개씩 몇 개씩 이렇게 나와. 이런 아이들은 뭐 이거 저기 길쭉길쭉하게 나온 거 이거 다 꽃대예요. 오, 요런 아이 하나 데려가면 좋겠네. 자, 흰색으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이것도 월동이 잘 되고요. 2,500원입니다. 자, 춘절국화. 분홍색, 살구색, 비슷한 분홍색이에요. 이렇게 꽃을 피우는 춘절국화 15cm짜리. 요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저번에도 이게 있었는데 다 판매가 되고 또 다시 데려오셨네. 8,000원입니다. 15cm짜리 풀분에 들어있어요. 꽃몽울도 지금 다 물고 있죠. 근데 이 아이는 또 그냥 일반 춘절국화가 아니고 빈티지 춘절국화라고 합니다. 이 춘절국화가 굉장히 매력이 많은 아이예요. 꽃도 이렇게 분홍분홍, 살구 비슷한 분홍분홍으로 피우고 또 이것도 월동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죠. 15cm짜리 풀분에 아주 가득 심겨져 있는 빈티지 춘절국화 8,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아이가 금낭화예요. 금낭화, 하얀색으로 꽃피는 금낭화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 이렇게 지금 보시면 지금 새순을 막 피우고 있죠. 월동을 하고, 그러니까 농장에서 자연 상태 그대로 춥게 월동을 하고 나온 아이입니다. 물론 이제 화원이 따뜻하게 그 뭐 난로를 펴주던가 이렇게 하면은 벌써 뭐 꽃 피운 아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꽃몽을 다른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이 아이는 자연 상태대로 월동을 하고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싹을 틔워주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풀분을 보시면 기본 15cm짜리 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15cm보다 큰 거예요. 18cm짜리 풀분인데 왜 이렇게 풀분을 뭐 그게 그건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풀분이 클수록 이게 구근이 더 튼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구근의 뿌리의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화분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큰 화분 18cm짜리 풀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싹들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빨간 금낭화가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낭화인데 이 아이는 흰색으로 꽃을 피우는 금낭화래요. 18cm짜리 풀분에 15,000원에 판매합니다. 요번에도 이제 여기 구근에서 지금 막 촉을 틔운 아이가 나왔어요. 이게 상사화입니다. 요거는 이제 분홍색으로 꽃을 피운다고 하네요. 자, 보세요. 요 구근에서 지금 촉을 막 틔우고 있습니다. 상사화하고 꽃무릇하고 약간 다른 점을 이웃님들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상사화. 이제 요게 이제 구근 한 뿌리입니다. 한 뿌리지만은 여기에서 옆으로도 촉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자 요런 아이들은 벌써 촉이 두 개가 남았죠. 이렇게 이제 한 뿌리에서도 촉이 여러 개가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이 구근 식물들이 또 그런 게 또 매력이죠. 월동하고 나면은 이제 촉이 그냥 많이 한 뿌리에서도 촉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게 또 매력이기도 하고 또 월동도 잘 하고 하니까 이웃님들이 또 상사와 꽃무릇도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자, 이거는 분홍색으로 꽃을 피운다고 하네요. 상사와 월동 가능합니다. 한 뿌리에는 3,000원씩 판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뿌리를 사시게 되면 이제 두 개를 사시게 되면 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 사장님이 뭐 워낙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어쨌든 한 알에는 3,000원, 두 알에 이렇게 5,000원에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웃님들 제 생각에는 이거 인기가 무지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들꽃농원에 오면 봄에는 이 목단 작약 꼭 보고 가셔야죠. 목단이 노랑 색상 두 가지 45,000원, 그리고 일반 다른 색상들은 다 같이 40,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뭐 흰색도 있고 이렇게 보라색도 있고요. 그러니까 노랑색 두 가지 종류만 45,000원, 그리고 일반 목단들은 40,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기 작약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그냥 보통 작약들은 25,000원씩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노랑색 작약, 이 작약이든 목단이든 노랑색이 5,000원이 더 비쌉니다. 자, 노랑색 작약, 요게 하나, 이 아이가 노랑색이 세 가지 종류라고 하셨어요. 요 노랑색 작약만 30,000원 요렇게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웃님들이 굉장히 많이 데려가시네요. 이제 데려다가 특별히 뭐 분갈이 안 하셔도 되고, 화단에 심으실 분들만 요걸 꺼내서 이제 한 3월쯤 돼서 이렇게 화단에 심으시면 되겠고, 화단에 안 심으실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이 화분채로 작년 가을에 사장님이 이거 다 분갈이 새 흙으로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냥 키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웃님들 여기는 꽃상이 차려져 있는 곳이지요. 활려나도 심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꽃이 들어오면 또 여기 이제 화분도 많이 판매를 하시니까 그 화분에다가 이렇게 다 심어서 이웃님들께 눈요깃거리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풍로 쪽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뿌리 보이시나요? 근상으로 심어놓은 풍로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잘 안 보이시지만 이거 다 지금 뿌리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근상으로 다 심어졌고, 와, 이게 뿌리가, 그리고 이것도 묵은 애라서 옆으로 이거 가지 번식 굉장히 잘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가지가 늘어지면 요거를 그냥 이대로 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늘어지는 모습을 보셔도 괜찮지만, 이런 아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꽂아놓으시면 이것도 또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번식이 되는 거예요. 자, 풍로초 근상 화분에, 이거는 수제 화분인데도 가격 저렴하게 받으시네. 자, 여기에 있는 꽃들 심어놓은 아이들도 이웃님들이 좋아하시고, 또 이것도 판매가 가능한 아이들이니까 가격 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들 보시고 데려가셔도 괜찮겠어요. 와, 이거 비올라 겨울팬지라고 하는 아이. 오, 무지하게 풍성하네 얘는. 이거는 저기 10,000원이다 화분에 심겨져 있지 않고 풀분에 심어져 있지만, 그래도 자,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심어놓은 아이들 보시고 화분 초이스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좀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웃님들 오늘 들꽃농원에서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날이 뭐 이 안에는 지금 낮에 해가 나가지고 무지하게 덥습니다. 밤 기온만 최저가 그렇게 영하 뭐 8도 7도 이렇게 되지, 낮에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덥고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요즘에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그쵸? 이웃님들 조심하세요. 오늘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